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 14번째 시간은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현정 아나운서와 제가 번갈아가며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기존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을 놓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단독 보도를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2공항과 맞물려 제주도의회에서 발의한 관리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K에서 이 주장의 진실과 거짓을 따져보겠습니다. 4.3 71주년을 앞두고 추가 신고자 2만 1천여 명 가운데 5천여 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신청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남은 4.3의 과제들은 무엇인지 임문철 4.3 중앙위원과 짤막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느새 4월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제주 왕벚꽃 축제가 내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죠. 이 제주시 전농로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현희 기자, 지금 임 기자 뒤로 활짝 핀 벚꽃이 보이네요. 네, 현재 저는 지금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전농로에 나와 있습니다. 전농로는 제주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데요. 전농로의 500m 구간은 현재 벚꽃이 활짝 피면서 연분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나흘 전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해 올해는 개화 시기가 평년과 같았습니다. 현재 이 거리에는 벚꽃이 60에서 70% 정도 피어 있는데요. 다음 달 초순쯤이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시민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데요.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봄날의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민분 한 분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축제가 전인데 일찍 오셨네요. 벚꽃 보시니 어떠실까요? 작년에도 왔었지만 진짜 올해도 벚꽃이 많이 펴있고 등도 이쁘게 달려있고 날이 풀려서 그런지 시민들도 꽤 나와있고 벚꽃을 보니까 진짜 봄이 오긴 오는구나 하는 마음에 좀 설레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혹시 다음번에도 또 오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내일 또 친구들이랑 와서 내일부터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밌게 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2019 제주 왕벚꽃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게 되어 있고요. 제주시 에어룹 장전리에서도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벚꽃 축제 기간 동안 거리 공연과 해군 군악대 거리 행진 등 다양한 볼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축제를 준비한 김형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이번에 축제에는 시민분들이 한 어느 정도 오실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작년에는 저희 3도 1동과 애월에 저기 장전하고 해가지고 한 25만 명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날씨가 좋고 예전과 같이 한 25만 명 정도 다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문객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예전 달리 한 3년 전부터 관광객이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아지셨고요. 저희가 축제가 끝나거나 시작하기 전에도 중국분들 같은 경우에 웨딩 촬영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저게 준비했고요. 즐기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즐거운 전농로로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축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 전농로 벚꽃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송보란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KBS 제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은 비자립로 확장공사 재개 관련 뉴스였습니다.
도로 중앙에 보행자 숲길을 만들어 산림폐 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4,600명 이상에게 이 영상이 전달됐고 500명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20항 속보 뉴스는 이번에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프랑스 ADPI 용역에 대해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영상은 1,7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200명 이상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4.3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주둔 중이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며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승만 정부는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명목 아래 소위 손가락총으로 여수 순천 지역 양민을 대거 사살했습니다. 제주 4.3과 쌍둥이나 다름없지만 제주 4.3처럼 오랫동안 반란 사건으로 불려왔습니다. 여순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가 만든 국가보안법에 의해 철저한 반공 이념이 진실 규명을 막아왔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지난주 여순 사건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뉴스는 제20항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제주공항 확충 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ADPI에서 하도급으로 수행했다고 하고 용역진은 국토부 주관 협의체를 통해서 연구했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체에서 제주공항 활주로를 확충하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입니다. 용역진은 이 보고서에 실린 제주공항의 단기 확충 방안은 국토부 주관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 연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사전 타당성 용역과 거의 같은 기간인 2014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과 같이 진행된 협의체 회의에서는 제주공항의 활주로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협의체 회의 관련 자료 일부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 등을 연구하는 랜드사이드 분과와 활주로와 계류장 등 항공기 수용 능력을 증대하는 에어사이드 분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에어사이드 분과는 운영 효율화와 인프라 분야로 구분됐는데 운영 효율화 분야 회의 세부 과제를 보면 보조 활주로를 출발 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안건에 있습니다. 에어사이드 분과의 인프라 분야에선 보조 활주로 연장 등 확충 검토와 고속탈출 유도로와 신활주로 건설, 계류장 확충 방안이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이 연구 과제들을 논의한 협의체 회의는 모두 4차례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협의체 회의와 관련해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회의 개최 공문과 안건 정도만 공개하고 회의에 배부된 제주공항 확충 방안 연구 자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전 타당성 용역진은 협의체 회의에 대한 KBS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앞서 시사용어 사전에서 설명해드린 여순 사건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전남도 의원들이 오늘 제주를 찾았는데요. 여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제주 4.3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 4.3 당시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최대 1만 명이 희생된 여순 사건. 4.3의 경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배보상에 대한 정부 추계가 마무리되고 미국 책임을 촉구하는 단계지만 반란이란 오명을 벗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린 여순 사건은 아직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순특위가 제주 4.3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71년이 된 이념 갈등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구실의 유물인데 이 부분을 꼭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정명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4.3과 우리 여순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이 제주도민 진압을 거부하며 일어난 만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순에 또한 또
다른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좀 힘든 일인데 이 사상에 같이 가야 된다. 사상이 없었으면 뉴스는 없는데 출발을 만약 같이 했다라면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이제 그 주제를 같이 해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출발점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사상과 여순 사건 모두 외연을 확장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외연을 확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국 전쟁을 전으로 한 국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논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시점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 자치 단체들 간에 좀 연대해서 국가에다가 요구하는 것들도 좀 새로 발굴해내고 뭐 그런 일들이 좀 확장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두 특위는 다음 달 2일 전야제 행사 때 국회에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결과 원희룡 지사 재산이 42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 8천만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말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소송 대표로 24억 원 넘는 위자료를 받은 것일 뿐 실질 증가액은 700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난해보다 6천만 원 줄어든 7억 5천만 원,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1억 2천만 원 늘어난 4억 1천만 원을 신고했고, 이성문 교육감은 지난해보다 700여만 원 감소한 2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반송된 쓰레기의 장기 보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행정대 집행을 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6일 제주도의 사실관계 조사와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 지역 첫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두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제주시 인제사거리 주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낸 5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다 지난 12일에야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이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선을 1위 주민과 선인 분교 학생들이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제주 녹색당도 논평을 내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제주 자연 환경에 부적합한 동물원 사업으로 학습권과 동물권을 침해하고 10년 넘는 사업 파행과 공유지 시세 차익, 꼼수 환경 영향 평가 등으로 도정과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며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도의회에게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작한 KBS 뉴스 중에서 제주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도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세먼지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모아봤습니다. 실내 공간에 관상용 식물들을 잘 배치해두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운 기자입니다. 책상 위에 사무실 곳곳에 갖가지 화분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삭막한 사무실이 작은 숲으로 탈바꿈합니다. 제가 일반 사무실에 있었을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식물이 가득한 데로 오니까 뭔가 공기가 쾌적하고 맑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실내 공간에 식물을 배치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인 밀폐 공간에 식물을 놓고 4시간 후에 농도를 측정해보니 초미세먼지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키라나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등 다섯 가지 식물이 특히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20제곱미터 넓이의 실내 공간에 화분을 3개에서 5개 정도 놓으면 20%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라붙어서 제거되는 게 이제 흡착이고 잎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요. 기공의 크기가 미세먼지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흡수돼서 제거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가루수나 정온수 같은 바깥 식물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무 심기 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무들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수종 묘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묘목을 나눠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내 집 마당과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으려는 사람들로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저희 집 마당에 이 나무가 있으면 공기 정화도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받으러 왔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관상용이나 조림용으로 활엽수가 인기였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뛰어난 침엽수가 인기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편백나무와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고 1년 내내 푸른 나무의 경우 한 그루가 1년 동안 빨아들이는 미세먼지량이 35g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잎이 조밀한 또 사시사철 잎이 푸른 상록수, 그리고 소나무라든가 스트로브 잣나무, 전나무들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주문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무를 심는 장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딴 산지에 대량으로 나무를 심기보다 도심 속 숲을 많이 조성해 공기정화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지 내 또는 도심지 외곽 인근 그리고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인근 등으로 이렇게 나무 심는 대상지를 많이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식목주간인 다음 달 초까지 100여 개 마을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는 등 16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수종 육성에 향후 5년 동안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최근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조례 개정안이 있죠. 1등급 보전지역에 공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인데요. 제주도의회가 입법 예고를 끝내고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제주도는 벌써부터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심층적으로 따져보는 팩트체크 K 김익태 기자와 함께 이 조례안이 진짜 위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공항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역시 제2공항 때문에 벌어진 논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월 초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발언을 생각해보죠. 김 의장이 2공항 반대 단식 농성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지금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면 제2공항 관련 절대 보전지역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2공항 예정지에 이 절대 보전지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는 듯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네, 제가 앞서 뭐 1등급 보전지역 얘기도 했고 좀 전에 절대 보전지역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예, 이 용어를 알아야 지금 논쟁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제주도 땅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라는 것 말고도 보전지역이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네.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 제주에만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처음 제정했던 199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절대, 상대 보전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절대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한라산이나 동굴 등 절대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말하고요. 상대 보전지역은 절대 보전지역 이외의 지역 중에 보존이 필요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 상대 보전지역은 한라산을 비롯해서 도시지역,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쉽게 이해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비도시지역,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죠. 이곳엔 또 어떤 보전지역 제도를 적용하느냐? 바로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따라서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보전지역 제도는, 이게 관리보전지역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2002년 제주특별법이 제주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바뀌면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어 정의를 들으니까 들을수록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데 그 GIS라는 건 또 뭔가요? 예, GIS란 지리정보시스템의 영어 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만든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에 정보를 입힌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정보를 입히느냐는 뭐 기준에 따라 다른데 제주에서는
생태계, 지하수, 경관 이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땅이 있다고 칩시다. 이 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제주에서는 이걸 생태계 가치, 지하수 가치, 경관 가치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가지고 각 기준별로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놓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지만 등급별로 우리가 매기는 이유는 그 등급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겁니다. 그럼 1등급이라고 한다면 가장 엄격하게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절대 보전 지역과 GIS에 따른 1등급 보전 지역 이것 중에는 어떤 게 더 그 보전 가치가 높은 건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 지역에 적용하느냐 비도시 지역에 적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보전 가치는 같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주특별법 규정에도 보면 1등급 보전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거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그 절대 보전 지역 해제를 놓고 또 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때 당시에 그 제주도의회에서 해제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켜주면서 공사에 들어갔는데 그럼 제2공항 예정지에도 분명 1등급 보전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보전 지역, 그러니까 절대 보전 지역과 1등급 보전 지역이 아까 비슷한 가치라고 해주셨다면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왜 지금 해제 그 1등급 보전 지역 해제를 안 시켜주는 겁니까? 네,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질문인데요. 이게 우리가 남북분단 국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군사기지를 설치할 때도 해군기지 사례처럼 아주 복잡한 절차를 밟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뭐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제주특별법에 보면 보전지역 등급에 따라서 아까 토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예외 규정을 몇 가지 뒀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부득이하게 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개발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기준치보다 더 이상으로. 그런데 네. 어떤 공공시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건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시설의 그 종류를 바꾸겠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조례엔 이 공공시설의 유형을 나눠서 개발을 허용하되 1등급 그래도 허용을 하지만 1등급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을 명시했습니다. 현행 조례엔 학교, 공공청사, 박물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동묘지,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즉, 이 시설들은 1등급 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이죠. 보면 이게 어떤 시설이냐면 대부분 면적으로, 면을 넓게 하는 그런 개발이죠. 그런데 네. 허용하는 데는 어디냐? 도로 교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교량은 아시겠지만 선형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허용하는 건데 여기에 공항과 항만도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은 이 공항과 항만을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추가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1등급 지역이 포함된 곳에는 항만과 또 이제 공항 같은 게 들어설 수 없다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다만 이 보전지역 지정이나 해제를 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1등급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도의회 동의권을 준 이유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보존지역을 결정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도의회의 견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제주도가 이 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부진에 포함된 1등급 보존지역을 해제하는 동의를 제주도 의회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군기지 부진의 절대 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처리할 때처럼 큰 벽을 지금 제주도가 넘어야 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제주도는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제 벌써 바로 제의에 붙이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대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도지사 권한을 침해한다. 둘째, 이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1등급이 한 4만여 제곱미터가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인공시설물이어서 보존가치가 낮다. 그 셋째, 국토계획법, 공항시설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인데요. 하지만 도지사 권한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 도의회 동의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보존 가치가 낮다 이 부분은 뭐 1등급 해제 절차를 먼저 밟는 게 타당하죠. 그리고 법률 위반 문제도 해당 조례가 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주장이 힘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팩트체크의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이 위법하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은 법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적 논란 그리고 이 공항을 둘러싼 힘겨루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그 개정안 발의에 도의원 과반이 서명을 했으니 통과는 당연해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 공항 결의안을 놓고도 도의원들이 큰 진통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 제11대 도의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평가하는 시험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K의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모소리술은 예로부터 재례 때나 또 혼례 때나 상례 때 특별하게 사용했던 술이고요. 제주는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좁쌀과 보리, 고구마 이런 것들이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술 역시도 좁쌀, 보리쌀로 빚는 것이 정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술떡과 미루, 물만 섞어서 잘 치대어서 발효를 시켜줍니다. 그거를 걸러가지고 좋은 청주를 빚은 다음에 고소리로 닦아내리면 고소리술입니다. 척박한 환경 때문에 제주 어머니들은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고 항상 그 고소리술을 빚어놔뒀다가 집안의 경조사 때 또 사용하고 오일장이나 술상회 같은 데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집안에 필요한 그런 가재도구소도 사고 아이들 그 만난 것도 사주고 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죠. 4.3 71주년을 앞두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4.3 중앙위원회가 지난해 추가 신고자 가운데 5천여 명을 그제 추가로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했는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선 이런 결정을 내린 4.3 중앙위원 가운데 한 분인 임문철 신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007년 희생자와 유족 235명이 추가로 인정을 받은 후에 2년 만입니다. 예. 이번 결정에 어떤 의미를 좀 둘 수가 있을까요? 예. 지난해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념식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그때 제주도민들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주에는 참된 봄이 찾아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 유족들이나 도민들이 원하고 했던 대부분의 상황들을 다 거론하시고 네. 대통령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더 이상 4.3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민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 여기 들어서서 4.3이 좀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후퇴하지는 않았죠. 이번 정부에서 작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4.3이 차근차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을 했던데 예, 예. 4.3 중앙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서면 결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선 국무총리와 유관 부서 장관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좀 조정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근데 아주 대단한 이슈가 있으면 좀 무리해서라도 좀 4.3 이전에 중앙회의 전체회의를 열겠는데 이번에 거는 저희 그 심사소위에서 이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추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안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전체 회의를 직접 열기는 좀 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실 중앙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재개된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절차를 통해서 접수된 사람이 모두 2만 1천여 명이고요. 이 가운데 5천여 명만 이번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네. 나머지 분들은 얼마나 또 더 기다려야 할까요? 예,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 추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 직접 대면 조사도 하고 서류 조사 같은 것도 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도 또 주변에 두루두루 이제 정황을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희생자다 또는 유족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중앙심사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도 좀 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시간적인 제약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103명의 희생자분들 그리고 5천 명에 이르는 희생자 유족들만 인정이 됐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 거의 작업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아니면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중앙위원회 확정 판정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6차례 걸쳐서 희생자 유족 신고를 받았지만 그 신고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신고 상설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왜 아직까지도 신고를 안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두려움 그 자체일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에 걸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다시 떠올리기가 싫으신 거죠. 그렇죠. 네. 아예 얘기를 시작하다가도 뭐 가슴 아파서 더 얘기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제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혹시 또 다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은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래서 유족들 가운데서 이견이 이제 달라져가지고 이거 또 다시 사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뭐 좀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그렇게까지 유족들 사이에 갈등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여전히 레드 컴플렉스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결심이 서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니까 우리 도에서 뭐 그게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배보상과 또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았는데 네. 아무래도 관심은 배보상인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그 범위와 규모, 그 금액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괄 방식이다, 또 뭐 분할이다, 연금 지급 방식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가장 크게 고려를 해야 할까요? 예, 저로서는 이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어떤 것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고통에 대한 배보상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사실 저는 돈의 액수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백조 일손인 경우에 뭐 피해자가 직접 희생된 분들은 얼마, 배우자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고 또 정부 예산상의 문제로
이걸 일괄 지급할 수 있겠느냐, 몇 년에 나눠서 지급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네. 근데 그만큼 뭐 선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뭐 좀 많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불법 군사 재판 희생자들 재심 판정을 아니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벌써 올해 두 분이나 세상을 뜨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의 그 유족들, 그런 희생자들의 유족분들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배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나라에서 잘못을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좀 위로드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저는 시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고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특별법이 만약에 개정된 예, 이후에 예, 예. 사삼 진상 규명 또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왜 사삼 특별법 개정이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뭐 지금 여당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좀 협조를 안 해주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만 뭐 협조하면 뭐 이번 기회라도 다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론을 좀 환기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빨리 개정이 된다면 저는 진상 보고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이미 발간된 저 진상 보고서는 서론에서 이미 그렇게 미완의 보고서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해자 문제도 미군의 책임 문제도 정명 문제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 개별적인 피해 사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진상 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누구가 어디서 이렇게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주면 뭐 그거 자체로 유족들에게도 희생된 분들에게도 엄청난 그 명예 회복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진행될 그 배보상에 관한 민사적인 문제 이런 것도 바로 해결될 문제죠. 그래서 저는 진상보고서가 다시 한번 빨리 발간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온의 변동폭이 큽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온은 조금씩 떨어져 주말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겉옷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벚꽃이 지난 25일 꽃망울을 터뜨려서 곧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부터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열리는 왕벚꽃 축제에서 벚꽃 구경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날 텐데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제주도 산지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건조경보로 대치됐고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어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고요. 기온의 변동이 잦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 석 달여간 여러 실험을 거쳤습니다.
7시 뉴스 시간 전체를 로컬 콘텐츠로 채우는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40분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역 총국 가운데 가장 적은 취재 인력으로 매주 4회 확대 편성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KBS의 주인은 도민과 시청자라는 인식 아래 여러분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무엇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